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락신TV 박동민입니다. 요즘에 중포로를 시작한 지 이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킹오브파이터 98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수의 유저분들이 빅스트리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참교육 시정각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스트리머들도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당하다 못해 이제 이오리 선봉을 꺼내봤어요. 자, 이런 거 읽고 규화로 계속 캐치해줘야죠. 이렇게 읽히면 이제 또 할 수가 없고 다시 점프 뛰면 한번 했어요. 자, 이제 심리는 나의 것이다. 왜냐면 난 체력이 많기 때문이지. 이럴 때 딱 역가드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보일 수도 있었어. 점프가 좀 고도가 달랐으니까요. 착실하게 넣어주면서 이제 문제는 료인데 클래식 료 어렵더라고요. 장풍이랑 승룡밖에 안 쓰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캐치하고 성실하게. 이건 또 무슨 뻘짓인가? 이거 보고했어요. 이게 바로 보고 확신하는 거. 자, 이것도 그냥 딜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또 원거리 강판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승룡도 근성 있게. 아, 이건 전방 소점프 실패죠. 자, 다시 구르고. 자, 이거 또 한번 원거리 강판으로 딜캐 해주면, 야, 이오리도 뭐 하는 거 없네요. 그냥 강판이나 원거리 강판 다음에 그냥 딜캐만 해주면 완전 날로 먹는 캐릭터죠. 괜히 이치고크가 아닙니다. 또 타쿠마까지 각이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날 니가와로 죽이겠다. 이 장풍류의 이 콜라보가 확실히 느껴지는 판이지만 역시 이오리 그냥 이지선담만 걸면 다 죽어요. 자, 마지막에 팔치녀로 마무리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자,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끝난 경기였습니다. 자, 두근두근한 고로 이치고크 중에 둘이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 만났어요. 오, 지뢰진 다음에 이거 안 되는구나. 얼마 안 된 소입인 전 잘 모르겠는데 아유, 거의 2D로 즐긴 UFC인 줄 알았어요. 하이킥 계속 맞고 막 기본기 싸움으로. 하지만 구석으로 몰아주면 이제 게이지 서로 많기 때문에 낙가한테 한번 안 걸렸고요. 각캔 걸리고 난 왜 안 돼. 아니면 또 각캔? 하단? 아이, 주화로 좀 사기 좀 치고 싶은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와, 이거 제대로 들어야 돼. 하이킥 같은 거 다 밑으로 파고드니까 그냥 찍었었는데 위험해 위험해. 내 규화! 아, 이번에는 대점프가 성공했습니다. 아, 역시 이효린 이런 맛이에요. 자, 또 우리 친구 이효리가 나타났죠. 해결사. 언제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아, 장풍 어려워요. 소문에 의하면 안자약발로 피해진다는데 전 못 피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드해요. 하지만 한번 걸리면 마수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아, 이거 너무 아픈데? 피사이가? 이거 초필로 맞았어요. 아, 큰일났다. 아, 팔치녀 반응을 해야되는데 안보여 안보여. 이게 레버가 안돌아가요. 야, 바로 눈앞에선 해줘야지. 사실 이게 어려운건데 사실 이것도 저는 찍은겁니다. 아이, 빨리 이제 볼수있게 레버 반응을 해야되는데 킹오파가 이게 손이 안익네요. 혹시 스파5가 쉬운거예요 지금. 아, 옛날에 어떻게 이런 게임을 그렇게 고수들처럼 잘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다. 자, 고로전. 아우, 아파. 이거 각캔만 하다가 그것만 다 맞아도 죽게 생겼죠.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판. 잡혔으면 거의 골로 갔을 것 같고. 자, 킥 좋아요. 자기 장풍? 오, 이건 딜캐 해줘야죠. 지금 거의 찍기 감성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를 잡기가 좋아요. 오, 이럴 개꿀이 있나. 그 와중에 콤보 픽살고서. 자, 아, 콤보를 연결을 못하다니. 하지만 흥. 아, 이효린 만능이네요. 저거 원래 각캔 하려고 한건데 각캔도 그냥 상관이 없었어요.